경기도 체육회가 민선 첫 걸음을 내디딘 지 벌써 1년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방만한 예산 운영과 뇌물수수 등 해묵은 비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가 메스를 들었는데 껍데기만 남을지 환골 탈퇴할지 이정현 기자가 한 뼘 더 취재했습니다. 민선 체육회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진 것도 잠시. 경기도 체육회는 각종 비위에 휩싸였습니다. 체육 발전을 위한 혈세는 주말과 휴가 기간에 임직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적발 사례만 1,047건, 2억여 원에 달합니다. 룰이 없는 조직 같아요. 그리고 기강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만연한 채로 오랫동안. 도체육회장은 서류를 꾸며 700만 원이 넘는 책상을 샀다 덜미가 잡혔고, 한 직장 경기부 감독은 선수들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감사 명단에 붙여진 이름만 모두 93개. 도체육회 정원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산술적으로 직원 1명당 최소 2건의 비위에 연루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골마 터진 경기도 체육회에 경기도 의회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조사에서는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고 도체육회는 해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관행처럼 저희 그 경기도 체육회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도나 도의회하고 이제 소통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사무조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도민과 이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 기간 도체육회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도체육회 예산이 반토막 나 직원 급여를 상반기 분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의 모범 세례가 될 수 있게끔. 경기도 체육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뼈를 깎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경기도 체육회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예산 사용 지침 마련은 물론 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할 텐데요. 경기도 체육회는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의 주요 업무들은 이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합니다. 경기도 체육과 내에 체육진흥팀과 체육대회 운영팀이 신설됐고 이곳에 경기도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파견돼 전국체전 참가와 직장운동 경기부, 도립체육시설 위탁 운영 등 8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체육회가 위탁 운영해온 직장운동 경기부와 도립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내 공공기관이 맡아 운영할 전망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경기도 체육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물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체육계는 정말 발전이 더디거나 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엄격하게 지침을 마련을 하고 법률로서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이 강력하게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근거는 충분하거든요. 세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민선 체육회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목표를 자신 있게 내세웠지만 제도나 규정 등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편성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도체육회가 스스로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체육인들이 체육행정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 지자체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체육인 스스로가 체육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지라고 관리 감독의 의미가 각 지자체에 있겠죠.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많은 우려와 과제를 안게 된 경기도 체육회.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지 경기도 체육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